안녕하십니까, 보거입니다. 요즘 제주도에서 무늬오징어 낚시가 굉장히 핫한데요. 뭐 넣으면 나온다 이런 말도 많은데, 제가 또 무늬오징어 낚시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분이랑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시죠. 자, 여러분들 무늬오징어 잡으려고 잠깐 나왔는데 우선 포인트 가서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가자. 자, 여러분들 포인트 도착했는데 약간 바람이 불긴 한데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형님, 여기 포인트 맞아요? 뜨면 나온다면서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여기서 오늘 침란 낚시를 해볼 건데, 침란 애기는 쭈꾸미 하는 애기랑 거의 비슷한데요, 요 앞에 이렇게 추가 달려 있어 가지고 별도의 다른 뽕돌이나 이런 걸 달지 않거든요. 첫 번째 캐스팅. 이야! 그리고 바닥을 찍는 게 제일 중요한데, 침란은 보통 바닥 위에서 묵니다. 바닥 찍었으면 하나 둘 두 바퀴 반. 액션은 이게 살짝 올렸다가 기다려줘요. 스테이. 왔어요. 에? 바닥 아니에요? 아니요. 물고기 같은데? 아, 무늬다. 무늬잖아. 어, 무늬 오징어다. 뒤에 빨리 넣어. 어, 뒤에. 그거 넣어. 어, 지금 막 친구 막 공격하고 둘이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과연 두 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야, 와라, 제발 와라. 너 이거 좋아하잖아, 파란색. 그렇지. 됐어. 그렇지, 물었다! 아버님 도와주세요. 오오오. 아빠 낚싯대? 아, 낚싯대. 나이스. 자, 여러분들 무늬오징어 지금 두 마리 나왔는데, 무늬오징어라고도 하고요, 정식 명칭은 흰오징어라고 합니다. 흰오징어 킵. 자, 원래 이 무늬오징어는 헌터팡이랑 울산에서 둘이 꽝 치고 나서 절대 안 한다 그랬는데, 또 이거 무늬오징어 하고 있네. 또 이거 믿음에. 오오오. 꾹꾹거린다. 꾹꾹거린다. 아, 바닥. 이 무늬오징어의 특성상 잘피 같은 밑에 해초에 많이 붙어 있거든요. 형님, 근데 무늬오징어 라면 팔면 얼마 정도 받아야 돼요? 적어도 키로에 5만원 하니까. 자, 5만원짜리 라면 한번 먹어볼게요.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한 3번 치니까 바로 물던데. 왜 난 안 물지? 나도 유튜버인데. 와, 지금 저기 보면은 약간 장어같이 멋있네. 절경이다, 절경. 형님, 카메라 키면 잡으세요. 이거 뭐야? 콧물 아니에요, 콧물? 야, 근데 이거 킵해도 되는 거예요? 킵해도는 되는데, 어복을 위해서 동왕님한테 보내주도록 할게요. 자, 가라. 다시 물어. 다시 물어. 형님, 히트. 아니, 왜 내 건 안 물지? 야, 나 6마리 물 동안 너 지금. 에헤이, 형님. 왜? 이건 콧물 아니에요, 이거? 아, 이게 무슨 콧물이야. 자, 얘는 방생. 자, 지금 완전 깜깜해졌는데 오늘 연장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야, 형님 온 거예요? 맞지? 떴잖아. 보이잖아. 와, 보인다. 혼자 왔네, 얘는. 우짜. 나이스. 누구한테 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얘는 킵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무늬오징어를 보통 판별할 때 야채로 하거든요. 요 정도면 감자. 나는 감자가 어딨어? 강원도에서는 이만해요, 형님. 자, 킵. 아니, 왜 내 거만 안 물지? 원래 이렇게 딱 세 번 하고 기다리면 끼익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아버님도 물었는데, 아버님 이거 한치 아니에요? 와, 입에 제대로 걸었네. 형님 왔어요? 왔어. 잠깐만요, 이거 한치 좀 살려주고. 자, 한치 킵.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이거 제 거예요? 해봐. 해볼게요. 자, 제가 한번 가볼게요. 한치. 어, 여기도 한치야. 우와, 한치. 어, 여기 있어. 우와, 그것도 한치. 한치! 여기 한치 포인트 아니에요? 자, 지금 한치가 요새 금치거든요? 하도 안 나와가지고. 이거 대박인데? 아, 아버님 왜요? 또 나왔어요? 이거 뭐야? 한치. 또 한치? 와, 씨. 이거 금치라 그러던데, 요새? 어, 이거 뭐야? 뭐가 막 있는데? 지금 방금 한치 떼가 지나간 거거든요? 근데 내 것만 피해갔어. 그것도 신기하다. 아버님, 이런 일이 쉽진 않죠? 쉽지 않는 걸 내가 하네. 근데 안 하고 싶다. 물었는데 안 물어. 어? 왔잖아. 왔다. 드디어 왔다. 바닥이잖아. 아, 바닥이었어.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빨간색하고 막 초록색, 이게 다 어군이거든요. 한치가 이렇게 많은데 내 거만 안 물어. 이 야비한 놈들. 제가 원래 약간 뼈 없는 애들이랑 안 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내 거만 안 물어. 실력이 없는 거지. 오, 이거 뭐냐? 또 한치예요? 모르겠지. 아, 모르겠지? 한치! 나이스! 와, 좋다, 사이즈! 저게 진짜 딱 맛있는 사이즈인데. 히트! 자, 요번에 이거 꾹 쳤거든요?
한치야. 한치다. 와, 사이즈 좋다. 오, 빨리 와, 빨리. 자, 여러분들. 저희 컨텐츠 바꿀게요. 무늬 한치. 자, 한치 키. 중간 점검해 보면 저기 무늬 오징어도 있고 한치도 있고. 형님, 이럴 때 컨텐츠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지금 작전 타임 했는데 한치로 바꾸기로 했거든요. 한치로. 한치 낚시는 집어등이 필요합니다. 집어등 키고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봉면 형님 또 왔는데 얘는 뭐예요? 한치 한치 오므리그로 바꿨어. 형님, 오늘 한치 무늬 라면 먹을까요? 그냥 잡탕라면. 잡탕라면. 자, 한치 나이스. 와, 지금 엄청 잘 나오네. 왔어 또. 아, 뭐야, 오늘 형님 생일이에요? 우와. 저 정도면은, 와, 오, 어디가, 어디가. 쭉쭉 간다, 쭉쭉 간다. 빠지겠다. 조심, 조심. 오, 오, 오. 다리 하나 걸렸어. 제발. 나이스. 자, 키. 형님, 저도 알려줘요. 혼자 잡지 말고. 와. 와, 다 왔어. 와. 안 돼. 어, 저 무늬 크다. 저 무늬 오징어 저거 잡아야 돼. 온다, 온다, 온다. 제발 잡아라. 저 애기, 이 애기가. 그러겠다. 호킹 나이스. 그 사람이네. 와, 야, 와, 멋있어, 형님. 와, 진짜 이쁘다. 오! 다행이다. 다행인데. 물이야, 이거 무급인가요, 형님? 무 넘지, 조금. 그럼 무 다음에 뭐예요? 무다리. 무다리? 어. 자, 히트! 아, 난리도 아니다, 여기저기. 와, 씨.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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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봐. 트리플 악셀, 장난 아니네. 와, 대박이다. 이야, 나이스 한치. 와, 이 정도면은 대포 대기 바로 직전인데? 아, 차가, 씨. 자, 여러분들, 어이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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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밤 아니야. 자, 워터밤에 너 들고 가면 진짜 미치겠다, 이거. 형님, 어? 장난 아니죠? 멋져 보러. 킵하시도록 할게요. 한치 가라! 오 마이 갓. 자, 사실, 이 한치 낚시 할지 몰라가지고, 타이라바 때 했는데도 그냥 물어버리네. 와, 또 왔다, 또 왔다. 나이스 한치. 와, 오늘 진짜 한치 밭이다. 한치 맞았고, 네다섯 바퀴는 담았는데. 에헤이.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학공지포가 없잖아요. 이거 한치가 쪼사 먹은 거야. 자, 여러분들 포인트 이동했는데 저만 안 나와요. 큰일 났다. 오늘 나머지 공부다. 아버님 왔어요? 왔어, 왔어. 와, 왔어, 왔어. 뭐야? 무늬 오징어! 와우, 야우! 와, 힘 좋다. 살살. 으차차차차차차차. 어우, 놀래라. 자, 오징어들 잡고 요 입쪽을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성격이 난폭해가지고 손가락 잘려요. 자, 이제 뭐 1kg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한 마리면 된다. 바닥 찍고. 오, 야, 느낌 좋다. 오! 왔다, 왔다, 왔다. 뭐야? 자, 천천히 올려볼게요. 제발 빠지지 말아라. 왔다, 왔다. 그렇지, 오, 야! 다리 한번 막 들면 안 돼, 막 들면 안 돼. 형님 넣어주세요, 제발. 니가 너무 멀잖아. 떨어뜨리면 안 돼요. 나이스! 첫 번째 무늬 오징어! 나이스! 자, 꽝 탈출했거든요? 무늬 오징어 이거 보이시죠? 요 촉수를 이용해가지고 공격을 하거든요? 에, 화내지 마. 자, 제가 잡은 첫 번째 무늬 오징어. 자, 옛날에 거문도에서도 잡긴 했는데, 거기랑은 여기 좀 다른 것 같아요. 형님, 철수할까요? 아니, 이제 시작이야, 너. 이제 시작이야! 킵! 자, 이제 꽝 탈출했으니까 이제 잘 잡는 모습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얍! 자, 바닥 찍고 칙칙칙. 뭐야? 또 왔어? 아, 이런 건 바닥이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오, 왔다, 아방. 오, 잘 오네, 저 색깔. 아버님, 히트? 무늬 오징어 보니까 친구가 같이 오던데. 친구 있어요? 안 왔어, 안 왔어. 나이스! 먹물 갈리네. 오,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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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딱 먹물 할 것 같았어. 자, 얘도 킵! 자, 복면님 히트! 그 뭐예요? 무늬지, 이건 백호. 무늬 오징어야? 진짜 잘 잡네. 여기다. 나이스! 오, 뭐야? 쌍펀치 했네, 얘가. 복면 형님이 잡은 무늬 오징어도 킵해줄게요. 많이 싸네. 와, 또 옆에 또 왔어. 이거 무늬 오징어 아니에요? 우와, 무늬 오징어다. 무늬다. 이야, 오모리그에 그냥 무늬 오징어도 나오네. 아, 대동으로. 오, 오 마이 갓. 얘 한 건 했다.
야. 아, 이거 라면 하나 먹으려고 그러다 일이 커졌네. 얼마짜리 라면을 먹는 거야? 한치 들어가고 무늬 들어가면. 오면 형님 히트. 나는 계속 잡는다. 아 형님 두 마리 잡으면 저도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귀엽다. 이런 게 감자지. 이런 게 감자예요? 자 제주도 감자도 키. 어 이거 뭐지? 지렁인가? 뱀인가 모르겠네. 형님 저 왔어요. 커 작아. 작아요. 뭐야? 아 저 야 야 형님 그래도 감자다. 야 이씨 멍불나. 형님 오, 그래도 내꺼 왔잖아. 내꺼 왔잖아. 형님 왔어요? 내꺼 왔어. 야 멍불 눈에 들어갔어. 감각으로 하세요. 야야야 야, 이거 아니잖아. 야 눈이 너무 따가운데.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올라왔다. 나이스. 자 감자 두 마리. 야 이거 킵. 형님 그만 잡아요. 야 너 너무 못 잡아. 나만... 옆에서 계속 잡으니까 주눅 들어서 못 잡잖아요 지금.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옆에 있어? 저기 있잖아. 저기 있잖아.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잠깐만요. 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왔었는데. 안 보이는데? 쟤 의리 없네. 뭐가 됐어? 우악 진짜 썼어요. 형님 저 너무 잘 잡는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죠? 뭐 제초 작업도 아니고 풀만 걷고 있어. 왔어? 형님 어? 풀 걷다 보니까 또 하나 왔네요. 얜 친구 없네. 아니, 이제 갈 때쯤 되니까 이제 알겠어. 그럼 더 해. 자 여러분들 이 무늬 오징어도 킵하도록 할게요. 형님 어? 저 이제 알겠어요. 이 라면을 먹으려고 하니까 어. 무늬 오징어 잡는 방법을 알았어. 와 이번에도 커. 자 여러분들 보고가 또 잘 잡았어요. 아 이럴 줄 알고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내가 너 새끼야. 자 여러분들 이제 곧 라면 먹을 건데 또 이게 나올 때 잡아야 되거든요. 몇 마리 더 잡아봐. 세 마리만 더 잡을게요. 오케이. 자 봉면 형님 또 왔는데 지금 무늬 오징어 떴는데 친구는 아 친구가 없다. 안 돼 안 돼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어 형님 안 돼 형님 안 돼 형님 안 돼. 자 여러분들 너무 배고파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에 들어가서 최종 조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라면 먹자. 와 진짜 많이 잡았다. 저기 허연 애들은 한치고요. 약간 여기 검은 애들은 무늬 오징어입니다. 와 이 정도면 진짜 선전한 거예요. 자 몇 마리 가지고 라면 끓여 먹어보도록 할게요. 형님 됐다. 이제 라면 드시러 가시죠. 야 형이 다 한 거 알지? 형님 저 세 마리 잡았어요. 이제 헌터팡은 이기겠다. 보고 형이 제주도까지 가서 이렇게 한치를 잡아왔는데요. 형님 한치가 왜 한치인 줄 압니까 형님? 다리가 짧아서 한치야. 한치랑 오징어랑 다른 점이 있다면요 형님? 위에가 삼각형 마름모. 오야 형님 안 해요 형님? 생물 유튜버인데 전문가지. 여러분들 그리고 보시면 모든 연체동물은 다 사냥하는 다리가 다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길쭉하게 사냥하는 다리가 있어요. 이걸로도 사냥도 하고 또 뭐를 한다? 이 짝짓기 할 때도 쓴다. 그래서 이거는 웬간하면 안 먹는 게 좋다. 왜냐면 거기 세균이 되게 많다고 하고. 손에 붙여봐. 붙어? 안 붙는데요. 그럼 뭔가 다르네. 위 같은데 붙는다고 사람들이 먹지 말라 그러거든. 그래서 이 사냥다리 혹은 또 생식기 요거 부분은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그럼 바로 한치 손질하러 바로 가시죠. 어 근데 형님 왜 무늬 오징어는 없대요 형님? 무늬 오징어는 아버님 드리고 왔어 그냥. 아니 들고 와야 제가 묵죠 형님. 동족 포식은 안 돼. 얘는 저 동족 아닌데 형님? 닮았어. 하 참. 자 손질하러 바로 가시죠. 자 한치 손질은 그냥 가위로 그냥 배를 쑥 잘라줘요. 잘라주고 걸려주면 여기 내장들이 있습니다. 여기 머리 부분을 잡고 뜯어주면 자 이렇게 1차 손질 끝나고 중간 뼈 요 뼈를 딱 제거를 해주면 손질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집어 가지고 이 껍질만 벗겨주시면 이 한치 손질은 끝납니다. 또 껍질 벗기는 맛이 있잖아. 이 또 희열이 있거든요 이게. 이 한치도 껍질이 정말 쉽게 벗겨지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자꾸 쭉 뜯어주면 쫙. 하긴 정훈이가 벗기는 거 전문가지. 까모스 형님. 다 손질해주고 올게요. 손질을 다 해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오늘 해볼 요리가 뭐냐면 일단은 다리랑 한 마리는 라면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몸통이랑 귀 부분은 초밥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라면을 만들고 초밥을 만들면 면이 붉기 때문에 초밥 먼저. 그리고 초밥을 만들 때 찬밥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이 햇반부터 데펴주고 오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회 칼집을 또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조금 넓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중간 사이살 빼고. 형님 뭐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뭐 중국집 스타일 있고. 그 솔방울 오징어 알아? 솔방울 오징어요? 약간 그
칼집을 많이 넣은 그런 느낌으로 해. 그럼 식감이 좀 살아나거든. 뭐 이따가 뭐 불맛도 추가해줄 거 아니니? 골고루 해봐. 할 수 있는 잔재주 다 부려봐. 알겠어. 그러면 가로로 넣어주고 세로로 딱 넣어주겠습니다. 손이 제일 많이 가야 또 맛있거든요. 콩콩콩콩콩콩콩. 이 칼질이 힘을 많이 주면 또 잘려버려요. 요령이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칼집을 넣어줬으면 세로로 또, 그리고 초밥 크기에 맞춰가지고 딱 3등분 나오겠네요. 딱 3등분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초밥이 올라갈 것들 다 손질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다 됐으니까 여기에 고추냉이를 바로 올려가지고 얘를 덮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 불맛까지 추가. 몇 개만 불맛 추가해. 아, 맛을 느낄 수 있게끔. 그릇에다가 불맛 추가하면은 그슬리는 거 아니야? 에, 안 그슬려 형님. 너 만약에 그거 아니면 너 그거 사러 갔다 와. 고추냉이 다 짜줬으니까 여기 이제 또 이쁘게 올려주고 얘도 올려주고 딱 모자를 잘 씌워줘야 된다고요. 야, 이건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근데 원래 한치가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이 초밥이랑 엄청 잘 어울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또 바닥도 찍기 전에 또 나온다던데요? 아니야, 그래도 아직 너무 비싸. 한치 가격이 4만원, 5만원이래. 그럼 무늬오징어랑 별반 차이 없는데요? 똑같다고 봐야 돼. 보시면 이제 불맛 빼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요. 이제 라면만 끓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라면 끓여주고 난 다음 요거 불맛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치까지 들어가는데 그냥 라면을 끓이면 한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추기름을 낼 요 대파 먼저 손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기름 아니야? 대파 기름을 안 했어요, 형님? 아이참, 저도 나이를 모르는 겁니다 형님. 자, 파 잘라주고, 파 기름만 낼 거기 때문에 조금 얇으면 잘 나오겠죠, 기름이 확실히. 대파를 다 잘라줬으면 그 다음 양파 얇게, 이 얇게 또 잘라줘야 금방 익고 기름도 잘 배고 좋습니다. 자, 이제 진짜 라면 한번 끓여볼게요. 자, 먼저 불 켜고. 자연스러웠죠? 왜 안 해?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해야지 유행어가 되는 거야. 빨리! 자, 기름 부어주겠습니다. 자, 기름을 둘러주고, 기름을 잘 둘러줘야 팬에 들러붙지가 않습니다. 자, 기름을 둘러준 다음에 채소 투어! 오우, 그렇지 그렇지, 잘 볶아줘요. 이렇게 이렇게 볶다 보면 카라멜라이징이라 해가지고 양파가 조금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때 이제 오징어를 딱 넣어주면 돼요. 지금 딱 이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오징어 투어! 아, 이거 미리 준비를 해놨어야 됐는데.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건더기 스프 딱 넣어주고요, 그 다음 딱 라면 스프까지 딱 넣어줄게요. 이렇게 다 넣어줬으면 물 넣기 전에 한번 싹 볶아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물이 이제 팔팔 끓으니까 바로 이제 면투와 이거를 반 잘라서 안 넣으면 좀 비좁더라고요. 와, 이 끝났다 이거는. 그리고 저희가 촬영을 하다 보면 면이 붉기 때문에 저희는 익기 전에 딱 끓으면 딱 최고 좋거든요. 그리고 고춧가루도 조금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만 그만 그만. 아주 좋아. 자, 여러분들 이 상태가 저희에게는 딱 먹기 좋은 익힘이에요. 익힘? 그러면 다 세팅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 그 일단 먹기 전에. 근데 이거 진짜 안 그슬려? 아하, 이제 형님 울산 총잡이에요 형님. 이거 비싼 거도 알지? 아, 알죠 알죠 알죠.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야, 뭐가 벗겨지는 것 같다? 에헤이, 아니라니까 형님. 봐봐, 막 애들이 막 날개짓을 한다고 형님. 요 정도만 하면은 딱 끝났지. 근데 원래 고급 초밥집 가면 여기 위에다 참기름을 이렇게 한 번에 살짝 뿌려주는데. 아니, 참기름이 아니고 간장 착 바르자. 아니야, 참기름도 한 번 싹 뿌려줘. 아, 그래요? 그럼 다른 거? 아, 아니야. 자, 완성된 한치 라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요거 잡느냐 진짜 힘들었어. 요새 진짜 금치거든. 근데 국물이 많이 없다? 그 위에 있다가 내려놓은 동안 많이 증발하더라고 형님. 아이, 딱 잘 익었다. 딱 잘 퍼졌고. 와, 죽이겠다. 진짜 오랜만에 라면 먹는 것 같아. 냠냠! 분량이 있네. 좀 달라. 근데 라면은 거의 패배가 없잖아. 그래서 국물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왜 수저는 안 줘? 이거 들고 마시면 돼 형님. 형이 오른쪽, 내가 왼쪽 이렇게. 입 화상 입고? 이 위에 올린 대파가 잡아주거든요.
한참 먹어볼까? 식감 미쳤다. 막 녹죠, 막 보들보들하죠. 꼬독꼬독해, 꼬독꼬독. 그 꼬독꼬독은 제가 한번 볶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 제주도에서 복면 형님이랑 먹을 때도 이 맛 났는데 똑같이. 그때는 뭐 파 이런 거 안 넣고 그냥 라면하고 한치만 넣는데도 이 맛 나던데? 국물이 달라요. 진하네. 야 다르다. 이거 내가 사온 라면 맛이 아닌데? 아니 다르다니까요. 약간 그거랑 비슷해. 라면 먹으면 위에 약간 기름진 느낌 있지. 그런 부드러운 느낌이 좀 들어가 있어 국물에. 이거 먹어보자. 너무 궁금하다. 약간 불맛 입힌 거 살짝 찍어서 냠냠. 녹는다 녹아. 그리고 약간 불맛을 입혀서 그런지 겉바속촉 그런 느낌? 근데 여러분들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진짜 엄청 달아요. 그리고 이 밥이 모자르면 밥을 또 여기 넣으면 되잖아요. 우리 집에 밥이 없어. 할 일밖에 없어. 그것도 있던데 형님. 뭐? 우량각시. 우량각시 뭐야? 우량각시가 좀 많이 크던데. 난 그게 잘 몰라. 아. 가끔 나온다 그러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 형 본 적 없구나.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꿈에 나올까 무섭더라고. 괜히 그 울산에서는 맛있는 식당 가고 이러면은 와 진짜 맛있다 이 집 맛집 이렇게 잘 안 해. 그럼? 인사되네. 아 인사되네? 이거 마지막으로 먹어봐. 인사되는지 통으로. 아 형님 한침 때 인사되죠 형님. 금치야. 너 지금 그 정도면은 몇천 원 입으로 한 번에 들어가는 거야. 그치 안 먹었네? 와 죽인다. 인사되네. 보고 형이 이렇게 한치를 잡아와서 한치 라면, 한치 초밥을 만들어 먹어봤는데요. 한치는 진짜 배신 없어요. 끝났어. 그냥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인사됩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아, 초밥이 제일 맛있네. 쪼물딱, 쪼물딱. 갑자기 토할 것 같아.